기름값? 채소과일. 여기도 올라 저기도 올라. 이제 진짜 월급 빼고 다 올라버린 물가. 외식하는 것도 배달시켜 먹는 것도 먹기에 만 원은 기본. 그런데 이 가게들을 이용하면 밥 먹고 빵 먹고 머리까지 잘라도 만 원이면 충분하다는데?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속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운영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. 그 이름은 바로 착한 가격 업소. 그래서 궁금한 거 못 찾는 제작진이 정말 가격이 저렴한 곳인지 양이 적거나 질이 나쁘진 않은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 여긴가? 첫 번째 식당은 동구 화정동에 위치한 지읒 식당. 네. 깔끔한 내부. 그런데 제일 비싼 음식이 5,000원? 여기가 우리 20년 최고 비싼 게 5,000원짜리고 그냥 뭐 손님들만 많이 오시면 되죠. 착한 가격 인정. 그런데 고물가 시대에 가격 유지하시는 거 힘드시진 않을까? 지금 같은 경우 고가자 물건이 힘들어요. 솔직히 뭐 힘들긴 힘들어도 뭐 많이만 오시면 괜찮은데. 그렇다면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반응은? 집이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. 뭐 운동 갔다 와가지고 쉽게 올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주인도 좋으시고 여기 생긴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. 옛날에 2,000원부터 시작했거든요. 한 20년 만에 2,000원 정도밖에 안 올란 얘기지. 저희들한테는 이런 가게가 많이 생기면 좋죠. 친구들하고 여럿이 먹어도 크게 부담 없고. 너무 많이 올랐죠. 그런데 비교해서 이 집은 진짜 착한 가격집. 소문은 많이 내주세요. 그렇지만 너무 유명해져서 손님이 줄을 서면은. 오늘 공급세계 처음 먹어봤는데요. 참 맛있고 구수하고 좋네요. 국물까지 다 먹은 거 보세요. 그럼 이런 착한 가격 업소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걸까? 구구는 예산, 이제 가용 예산이 다 다르니까 뭐 인센티브가 다를 수밖에 없고, 저희는 20리터랑 50리터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. 그거를 한 업소당 50장씩 총 100장 지원해드렸어요, 작년에.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드릴 것 같아요. 그러면 아마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항상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, 이분들 말 그대로 이름도 착한 가격 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. 뭐 질이 떨어진 제조를 사용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 믿고 이용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감사하죠, 항상.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. 너무 감사해요. 다 같이 그냥 힘내갖고 잘 살아가면 좋겠지. 다음 착한 업소도 기대해 주세요.